오늘부터 저희 진도는 이제 한국의 미의식으로 들어가서 제가 분류했던 그 네 가지 미의식을 차례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미의식이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어려운 역경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 오면서 이제 그 서양 문화들이 들어오고 외래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정서고, 이것을 회복할 때 한국의 어원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민족이 잘하는 게 있고 그 민족의 어떤 그 특한 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 오늘 하게 되는 이 신명이라는 미의식은 동양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내재해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미학은 한국 미학을 정립하면서 물론 이제 서양과의 차이점도 염두에 많이 뒀지만 또 중국이나 주변 나라인 일본과 다른 그런 한국인만의 어떤 고유한 미의식이 뭘까라는 걸 많이 고민했었고요. 사실 우리가 동양 미학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전혀 노출이 안 됩니다. 동양 미학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유교나 불교 미학에서 접근에 들어가면은 신명이라는 개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걸 누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한국인의 그 고유한 그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고유한 문화로서의 이 무의 전통에서부터 이 신명의 미의식을 끌어왔고, 그것이 고려와 조선 시대에 불교와 그 유교 시대를 거치면서 좀 눌려 있다가 다시 현대에 와서 다시 폭발하는 뭐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이 신명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그 미학적인 그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사례를 들어서 과연 그러한가, 한국인한테 신명이 있는가, 그런 지점들을 입증해 나가는 그런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학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미술에서 신명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쓴 책이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 신명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한 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강의를 하면은 뭐 이것만 해도 한 학기에 걸리겠지만 오늘은 한 시간 안에 이 책 한 권을 끝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잘 보내시면 책 한 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뭐 책에는 제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이후로 그 양자물리학을 공부를 좀 했어요. 양자물리학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양자미학을 체계화시키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이제 그 책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양자미학, 양자물리학과
동양미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미학을 정리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맥이라는 개념도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가지고 양자물리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좀 집어넣는데요. 진공묘유라는 말 들어봤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불교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진짜 이 공하다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것이 곧 물질이거든요. 비어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나는데, 이 대립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불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을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양자물리학에서 그 이유를 밝혀내더라고요. 모든 물질을 쪼개서 그 근본 입자를 찾아 들어갔더니 분자, 원자, 중성자, 양성자, 미립자를 계속 쪼개지면서 99.99999%가 진공 상태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진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계속 쪼개보면은 그게 진공이라는 거죠. 진공. 비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환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일루전이죠. 환영입니다. 환영. 계속 그게 서로 연기 작용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는 공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공. 공이 참이고 그것이 묘하게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유가 된다.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신명이라는 것은 천지신명의 약자인데, 천신지명.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원래는. 천, 하늘에는 신이고 땅에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런 존재 상태가 신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땅에서는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합쳐진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명은 공과 같은 거예요. 모든 만물에 내재해 있는 빛과 같은 거죠. 빛. 그 빛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비쳐오는데, 땅에 뭔가 물질이 만나면 그게 이제 빛이 빛나잖아요.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천지인 사상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그 빛이 작곡된 거예요. 빛은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그 파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파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파동의 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질은 자기의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모든 물질들은.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작곡된 존재인 동시에 스스로 작곡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적인 신성을 통해서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그 신성을 드러내서 이 문화를 일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한국인들한테 모든 일이나 또는 그 놀이의 목적은 다 이 신명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된다. 우리가 신나게 이러자, 신나게 놀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놀고 일하는 것은 신이 나게, 신이 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신이 신령입니다. 신령이 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고 노는 것은 수단인 거예요. 신령을 나게. 이 한국말이요 굉장히 그 맛이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의식이 인간의 목적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고 노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신령을 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도표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도표로 그려봤는데 자 이게 이제 하늘을 뭐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빛은 또 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뭐 윤려라고 말하는데요.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하늘의 요소들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하늘의 요소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게 신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인데 이 신명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 우리가 생각, 감정,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다 심령의 작용인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심령의 밝기에 따라서 그럼 온전하게 작용하느냐? 조금 편협하게. 그러니까 이 빛의 강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뭐 형광등 빛이 다르고 태양빛이 다르고 촛불의 빛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생각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하느냐? 빛이 밝아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이 어두우면 그 주변밖에 못 보는 거죠. 그 생각의 어떤 범주가 이렇게 협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왜냐하면은 이 생각을 통해서 신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창의적이냐 아니면 관습적이냐. 관습적이라는 것은 적은 에너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관습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습대로 산다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한테 닥친 상황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상황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사건이 우리한테 직면해져.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유일무이한 최선의 이례적인 선택이어야 되는 거죠. 어제의 예가 오늘의 예와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참조는 되겠죠. 그걸 우리가 그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하나의 정보에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그 정보가 어떤 최선의 선택의 개념까지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죽어있는 거지만 지혜는 살아있는 거죠. 언제나 이례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때 이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그 힘이 바로 이 신명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부족하면은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작곡이 이루어져요. 생각은 작곡입니다. 작곡. 이 음의 그 파동을 생각에 따라서 파동이 휙 바뀌어요. 내가 생각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곡을 하나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번 우리는 곡을 작곡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통해서. 근데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신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곡. 응? 신곡 발표를 좀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또 이제 생각이 어떤 편견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죠?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 관념이 딱 굳어져 버렸어. 고정되어 버렸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명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신명이 불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용해야 이게 빛이 계속 나는 거지, 그 사용을 안 하면은요, 아무리 발전소가 있어도요, 내가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관습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념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습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게 빛이 자꾸 어두워지거든요. 우리가 관습을 만드는 건 다 이원적인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뇌니까 대뇌 작용은 이원적이거든요. 작용 메커니즘 방식이.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두워질 수 없어요. 이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 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생각이 아주 미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칠거든요. 이분법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빛이 어두워졌을 때는 불쾌감으로 나타나고요. 빛이 밝을 때는 신명이 확 빛이 밝을 때는 쾌감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그 느끼게 한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은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경직되어 있으면 불쾌감이 생겨가지고 추식으로 감정이 흐르게 돼 있고요. 또 생각이 자유롭게 창의적일 때는 이것이 쾌감이 생겨가지고 미의식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것은 심령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어떤 대상과의 접속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심령을 그 공명시켜가지고, 주파수 공명을 시켜가지고, 그 발전소에 발전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끊어져야 심령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려면 감각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현재로, 현재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재에 맞춰지면은 이제 접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양분이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영양가가 없잖아요. 오래될수록.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이제 신명이 밝은 상태에서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 쾌감, 그 다음에 각성, 감각이 각성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게 이제 어두워질 때, 이게 혈관과 비슷하게 요게 이런 데 막 끼어요. 혈관 벽에 이렇게 끼죠.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러면 이런 게 막 끼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전력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요게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신명이면 이제 신암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이 여기 밝은 건데 신이 어두워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쾌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 신명이 약해졌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을 할 때 왜 이 무에서 춤과 음악을 이용하느냐. 다 그 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파동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어요. 몰입을 위해서 만든 문화가 바로 음악과 춤인 거예요. 이 언어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음악과 춤은요, 이분법의 논리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작동시켜가지고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신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춤을 추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구름이 걷히듯 맑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외부와의 그 접속이 차단이 되면은요, 이 자꾸 공명이 안 되니까 자꾸 진동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구름이 낀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 뭐 우울증의 치료는 신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 엄청나게 많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뭐 의약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신념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상태를 빛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이렇게 해도 말해도 되겠죠? 무명.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명. 신명의 반대말. 자, 이 도표 괜찮죠? 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태로 가는가.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 자체가. 불교에서는 여기까지를 다 시커멓게 된 거를, 여기를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말하잖아,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이제 이 아리아식이 그대로 윤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 자체를 밝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목적인 동시에 예술의 목적이고, 한국 예술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브라운 운동. 영국의 그 식물학자인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론인데요. 뭐 브라운 운동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도표만 요 이미지가 재밌어가지고 저한테는 상상력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 브라운 운동은 꽃가루 같은 것이 물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막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지식적으로 움직여요. 불지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꽃가루에 뭐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게 이제 물 분자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면서 이제 그 예측 불안처럼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얹혀진 입자가 이렇게 조그마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원래의 액체나 기체의 입자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게 얹혀지면은요 요게 그 충돌을 일으키면은 요게 이제 그 진동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움직임이 둔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의 그 몸은요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유한 전화번호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느려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건데 왜 느려지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이런 이게 지금 노란 게 생각 같은 거예요. 거친 거거든요. 거친 생각의 작곡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내 몸에 이 우리의 그 뇌세포와 몸세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세포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몸세포라면은 이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경직될수록 몸에 충돌을 하면서 전체 진동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럴 것 같죠? 모든 문제가 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섬세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섬세하려면요. 감각이 깨어 있어야 생각이 섬세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색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색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뭐 빨주노트 파란보, 뭐 흑백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지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칭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은 감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경직됐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병은, 인간의 병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경직된 생각이 이 몸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서 노화 또는 질병으로 나간다. 이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양자미학인데, 우리는 이 중력을 중력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우리를 이렇게 주변에서 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이거를 공기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작동될 때는 이런 호흡작용이 약해져요. 생각이 많을 때는 호흡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덜 되면서 우리 세포들의 그 양분 상태들이 나빠지면서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거는 저는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력. 우주에 가면은요, 이게 달라, 중력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호흡이 자유로워져요. 아무튼 그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의식의 그 진동수가 떨어진 그 이 무명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그게 무의식의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동수의 그 느린 진동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건, 안 좋은 사건들, 트라우마, 어떤 외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진동수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게 없어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이제 깊을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감정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잖아요. 너무 공포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걸 안 느끼려고 그걸 눌러버리죠. 그럼 누르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 나의 무의식에 내 몸 어딘가에 그것이 저장이 돼요. 그게 저장되는 방식이 그 컴퓨터에 저장되는 악성 코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악성 코드. 그 악성 코드가 한번 걸리면은 계속 속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쌩쌩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윈도우 재설치를 해야죠. 싹 밀어버리고.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싹 밀기가 어려운 거라. 근데 그 악성 코드가 한번 감염이 되면은요, 이건 바이러스하고 또 달라요. 바이러스는 뭐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데 악성 코드는 끝까지 안 없어져요. 그걸 한국말로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 한이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성 코드.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동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 한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의 변비 같은 거, 변비.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독소를 계속 몸으로 돌리기 때문에, 치명적인 건강에, 악영향,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불교에서는 뭐 그거를 뭐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과제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것이 이 업이 그 아리아식에 딱 저장이 되면은 이 아리아식의 사형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에 딱 저장이 되면은 이게 계속 진동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안 좋은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피의식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산을 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항상 편협하게 세상을 이해를 하고 항상 자기가 주관적으로 소설을 쓰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항상 소설을 많이 쓰죠. 이야기를 막 지어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는 거죠. 이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카르마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이 많고 카르마가 많으면 오해가 많아요. 소설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 생각과 행동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제가 이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어딘가에 몰입을 하는 것이다. 몰입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삶의 가치라고 봅니다. 몰입을 한다는 거. 영어로는 플로우예요. 플로우라고 흐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고 자체가 자연처럼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는 자꾸 붙잡잖아요. 명사적으로 자꾸 붙잡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그냥 흐르게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디테이션. 명상. 명상이 다른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과거의 그 악성 코드와 연결된 그 진동수가 차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몰입한 그 대상과 대상으로부터 충전이 이루어져요. 어딘가에 예, 몰입을 하면은 신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의 대상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자연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굿이라는 거는 우리가 굿 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굿 놀이.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노래와 춤이 수반이 되는 거죠. 노래와 춤. 노래와 춤을 통해서 이 신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이제 굿이고, 일과 놀이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이라는 것은 현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뭔가 수단인 거죠, 수단.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이는 신명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충전. 뭔가 어떤 삶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상으로부터 충전을 해가지고 이 신명을 밝히기 위한 그게 목적이니까 놀이 자체가 신성한 거죠. 왜 우리나라 그 고대 제철 행사에서 놀이를 했냐? 그게 곧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매체가 바로 신명인 거예요. 매체가. 신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샤머니즘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몽고 만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특징은 현세적이다. 어떤 종교적인,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명상보다도 춤이나 음악을 많이 활용을 하죠. 굉장히 격렬해요. 그죠? 신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지 내가 신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끌어내 가지고 격렬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술에서도 보면은 신명 예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라든지 뭐 산조, 살풀이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화의 구판에서 온 겁니다. 구판. 그 한국 예술의 출발은 굿에 있는 거예요. 서양 예술하고는 이게 달라요. 서양의 고전주의라는 것은 미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조화, 황금비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이 무에서 시작된 한국 예술은 인간의 어떤 치유와 신명을 위한 것이다. 자, 이런 서양의 고전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비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일단 비례. 근데 우리의 그 예술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을 신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맺혀있는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을 다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즉흥에 있다. 즉흥. 즉흥이라는 것은 흥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바로 일어난다.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생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능, 충동에 따른 하나의 그 근원적인 힘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자, 저 꼬마들의 저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의 리듬에 몸을 맞추는 거거든요. 저거는 배워서 추는 춤이 아닌 거예요. 저걸 이제 즉흥이라고 합니다. 즉흥. 모든 이 세계는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거는 그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 주파수가 내 몸에 전달이 됐을 때 같은 주파수들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문화가 바로 춤이라는 거예요. 뭐 저 꼬마가 어떤 춤을 언제 배웠겠어요? 그럼 배우기 지식이 생기기 이전에 나오는 몸짓이 즉흥이라는 얘기예요. 이 즉흥이라는 개념을 예술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사람이 칸디스키입니다. 서양의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칸디스키. 칸디스키가 1910년대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즉흥이라는 개념을, 이 즉흥 시리즈예요. 즉흥 시리즈인데 칸디스키가 말하는 즉흥이라는 개념을 한번 읽어보죠. 즉흥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의 전개이고 내적인 자연의 현상이다. 이것이 영혼을 진동시키고 가슴을 울리게 한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내적인 자연의 인상. 외적인 자연의 인상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상주의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랬던 그 빛의 파동이죠. 내적인 거는. 근데 내적인 자연의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내면 어떤 정신에서 나오는 그런 영혼의 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의 울림. 그게 또,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파동이 계속 변하면서 생기는 그 색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아우라도 색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필연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칸디스키는 내적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상주의 같은 그림은 외적 필연성이라면 이건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내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칸디스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 이성적이기 때문에 고전주의에서 바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분은 몽골 혈통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몽골의 그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혈통이에요. 시베리아 몽골 그쪽 혈통이기 때문에
DNA 속에 그 샤먼의 피가 흐른다고 봅니다. 얼굴도 좀 우리랑 비슷한 데가 있죠? 네. 피가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 쪽에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이런 추상 미술을 해가지고 현대 미술, 표현주의 쪽에 미술을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전 예술의 핵심 개념이 즉흥인데 서양은 현대에 와서 이 즉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한국의 고대가 서양의 현대다.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기 바쁘지만 그걸 제가 오늘 입증해 드릴게요. 이 풍물놀이라는 것은 풍물굿 또는 농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제사를 할 때나 또 농사 때 특별한 날에 신명을 도둑이 일을 하기 전에 신명을 먼저 도두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화인데 북이나 장구, 꽹과리, 징, 소구 등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걸 풍물이라고 해요. 풍물.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 그 바람이라는 것이 신명이에요. 우리가 신바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바람. 저 우리나라 저 음악을 보면 그 심장의 박동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심장의 이 진동수를 공명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팍 뽑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막 이게 몸에 활기가 돌게 되는 거거든요. 서양 음악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막 다 신이 나가지고 막 참여자들도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막 추임새를 넣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이 전체를 공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공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막 싸우고 이러면 막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저렇게 그 풍물놀이 한번 하면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 신화이라는 것은 가야금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됐어요.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비리, 대금 이런 고수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신화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지 않아요. 서양 음악은 악보가 딱 짜여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큰 틀은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를 다 정해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나의 변화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완전히 그 고수들의 세계예요. 그냥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발력. 이 즉흥적인 순발력. 내가 기교가 따라오기 이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해서 동물적인 본능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예술은 이런 거를 이상으로 봤어요. 테크닉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러려면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몰입. 이 몰입이 될 때 신명이 나게 돼 있거든요. 모두의 그 몰입을 요구하는 음악이 바로 신화인 거죠. 이게 바로 즉흥 예술이에요. 신화인은 칸디스키가 그렇게 미술을 했던 이 즉흥의 음악이 바로 신화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듣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할 게 아주 많아요. 그렇지. 신명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신명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놓을 때, 내려놓을 때 어떤 우주의 힘이 작동이 되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연이지만 우주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필연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네. 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도. 아, 됐어요? 이것도 한번 눌러주실래? 자, 그리고 이제 이 신하이에 맞춰서 추는 춤을 이제 살풀이 춤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하이의 가락을 허튼 가락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허튼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허튼다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데, 왜 이 허튼 가락이냐면은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지 멋대로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더 어떤 근원적인 인간이 습득하기 이전에 근원적인 힘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좀 더 앞으로 확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춤추기에서 이제 준비한 모습인데, 이매방시죠, 이매방시. 살풀이 춤이 대가인데, 이 살풀이 춤을, 아니, 앞으로.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즉흥무라고도 합니다. 즉흥무. 춤은 춤인데 즉흥에 의존하기 때문에 즉흥무라고도 해요. 자, 저런 춤의 동작들이 뭔가 다 훈련에 의해서 익힌 동작이 아니고, 저 음악에 따라서, 그리고 추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춤이죠. 동작들을 보면은 이제 맺고 어르고 푸는, 맺는다는 것은 일단 한의 그 지점, 마음의 그 맺힌 부분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타래 풀듯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풀어내는 거. 그리고 또 맺어요. 계속해서 맺힌 부분을 맺고 그리고 얼어가지고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한이 풀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그게 왜 안 없어지냐면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느끼면은 괴롭기 때문에 자꾸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괴롭더라도 그 감정의 상태와 나를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계속 맺어줘야 돼요. 그 상태를 떠올려가지고 그거를, 그 감정의 상태를 잘 달래줘야 됩니다. 달래주면서 그걸 또 낙천적으로 뭐 괜찮아 하면서 딱 풀어주는 거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살풀이 춤은 그 작업을, 그 심리치료의 그 작업을 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치유죠. 그러니까 치유. 굉장히 정적인, 정적이면서도, 왜냐하면 정적이 돼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 동작, 어려운 동작이죠. 푸른 동작, 동적인 동작. 그리고 정중동이 되는 거죠. 정중동, 동중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한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이 구슬프고 슬픈 이유는 다 과거에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저 슬픔이 가락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건 치유입니다. 치유. 네? 살풀이 할 때 그 살의 뜻이 독이죠, 독. 독이라. 예. 한은 아니죠? 네? 죽인다, 살인한다 할 때 살, 그 한은 하고 같은가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쌓인 네. 독을 풀어낸다는 거죠. 그게 그 한이죠, 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소리. 판소리는 거 다 아시겠는데, 소리꾼과 고수가 음악과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종합 공연 예술이라고 보는데 이 판소리가 이 공판에서 이제 무당들이 막 읊조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언어적인 그런 부분과 요즘 말로는 그게 랩이죠, 랩송. 거기에다가 춤이 있고 음악이 있고 랩과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게 판소리잖아요. 이게 요즘 K-POP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요즘에 젊은 가수들이 판소리를 현대화해가지고 서울시 광고에 공연했던 그런 판소리죠. 아주 외국이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광고입니다. 서울 곳곳에 그 관광 명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로 이제 서울을 광고를 했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그 K-POP이 서양의 그 음악과 그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봐요. 어떤 그 현대인들의 얽힌 그 마음의 한을 풀어내면서 신명을 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음악과 춤이 같이 섞이는 거예요. K-POP에서 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고 가장 그런 가수들이 외국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같이 뽑아요. 춤과 같이 돼야 돼요. 이게. 자,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양아지 문혜요 씨가 한국의 미술을 이야기하면서 이 곡선의 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조선만큼 곡선을 사랑한 민족이 또 있겠는가? 심정에서, 자연에서, 건축에서, 조각에서, 음악에서,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선이 흐르고 있다. 이 선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조선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조형적으로 형태가 중시된다. 그 대륙국가다 보니까 어떤 육중한 어떤 자연 환경을 위해서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형태를 중시하게 됐고,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색채가
색채를 중요한 조형 요소로 채택을 했고, 한국은 선을 채택을 했다. 중국의 형태, 일본의 색채, 한국은 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모든 한국 예술에는 이 곡선이 흐르고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한국인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됐는가? 이 곡선이 의미하는 그 미학적인 참 뜻이 무언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서 수많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그 슬픔이 있고 어떤 정한 정서를 갖게 됐다. 그래서 그런 그 슬픔이 하나의 곡선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물론 이제 그 해석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이 특히 그 한이 많아요. 한이 많고 이 쌓인 게 많죠. 그거는 뭐 침략을 당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저는 뭐 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침략이 당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뭐 잠시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이 노년기 지형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정이 그런 지형을 많이 바라보고 자라면은요 이 곡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감이 형성이 돼요. 정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요. 이 정이 많으면 한도 많은 거예요. 그냥 냉정이 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정한, 이렇게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한을 푸는 것이 한국 예술의 특징인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우리가 외국의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상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거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한을 풀어내는 것이,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한국 예술이거든요. 한을 흥으로. 그러니까 한 자체가 아니라 저는 그 한을 흥으로 바꿔주는 그 심령이라고 봐야 된다. 이걸 애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선의 의미가 심령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르기 보네시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른다. 단지 일제시대 때 이제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봤기 때문에, 식민지시대에 한국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점을 또 부각시켜서 본 거지만, 사실 뭐 고대에는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굉장히 융성한 시대가 있었고, 고구려만 하더라도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고구려의 미의식, 저는 고구려부터 한국의 그 예술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건데, 고구려의 미의식을 애상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상의 미보다는 심령의 미로 이거를 좀 새롭게 보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서양의 고전주의에서의 선하고 한국의 심령 예술에서의 선의 어떤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고전주의 미술에서 선이라는 것은 대상의 외형을 가두는 윤곽선이죠. 윤곽선. 선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지금 이게 앵글은, 고전주의 화가 앵글의 작품이잖아요. 선이 안 보여요. 왜냐면 선이라는 건 이제 형태를 잡기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형 자체는 수단이지만, 심령 예술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 선의 모든 것이 다 들어, 힘이. 심령이 저 선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술에서는.
자, 춤에서는 이 춤추는 동작에서 신명이 들어가지만 미술에서는 저 선 속에 신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은 고구려 벽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이 미술에서 신명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